여러분 안녕. 오늘 먹어볼 건 주종발효 꿀크림빵입니다. 탑립에서 만든 거고요. 얘가 빵을 잘 만들더라고. 90g에 339칼로리입니다. 식물성 크림 3.3%, 사양 벌꿀 0.35%, 쌀 풍미액 0.87%, 막걸리 맛 이런 게 들어갔대. 주종이 막걸리인가 봐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약간 햄버거 빵 같이 생겼죠? 이게 반 가르면 햄버거 빵으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생겼어. 이렇게 생긴 빵입니다. 근데 열어보면 이게 싹잘 찢어지면서 크림이 보이네요. 맛있네요. 가격은 1,100원에서 1,300원 사이입니다. 편의점 기준. 굉장히 맛있네요. 완전 제 스타일이네요. 생크림도 엄청 맛있어요. 냄새는 약간 알코올 냄새? 그런 냄새가 나는데. 생크림은 옛날에 뚜레쥬르 생크림 맛있더라고요. 그때 먹었던 그런 생크림 맛? 입에서 잘 녹는 그런 맛입니다. 막 생크림 중에는 약간 기름이 동동 떠다니는, 입에 들어가면 약간 기름이 몽우리지는 그런 생크림도 있는데 그런 건 진짜 맛없거든요. 요즘에도 그런 게 있나 모르겠지만. 샤니가 빵을 잘 만드네요. 아, 샤니가 아니구나. 삼립이구나. 진짜 맛있습니다. 제구는 의사 있고요. 주종 발효를 했다고는 하는데 빵이 막 그렇게 부드럽거나 빵 자체가 특별히 맛있거나 한건잘 모르겠어요. 그냥 여기 생크림이랑 꿀은 맛있습니다. 달아서 약간 우유 먹고 싶을까봐 아몬드 브리즈도 갖고 왔는데 막 엄청 목마르거나 한 단맛은 아니에요. 목 막히거나 그러지도 않고. 샤니 맞네요, 업소명이. 샤니 중에서 삼립이라는 브랜드로 나왔나 봐요. 408시간 발효를 했다고 하는데, 하루가 21시간이니까, 이틀이 48시간. 20일이 480시간이죠. 한 16일 정도? 아닌가? 한 16일 정도 발효를 했네요. 근데 그 정도로 발효를 한 맛이 이런 맛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요. 빵 자체가 특별한 맛은 아닙니다. 그냥 꿀이랑 크림이 맛있을 뿐.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. 어쨌든 굉장히 맛있고요.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. 다음에 또사 먹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안녕.